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왔죠. 바로 앞서서 미국 FDA 쪽에서 백신에 대해서 긴급 승인, 특히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내주게 될 경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예방 효과는 좀 모더나 대비해서 낮긴 하지만 이 항체를 한 번만 접종해도 만들 수 있고 또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긴급 승인이 어제 나오면서 어제 우리 장에서 관련한 종목이 일부가 또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뭐 이 같은 것은 좀 빛바랜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됐고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미국 쪽에서 경제 성장률 현재 뭐 7%를 넘어서 8%까지 올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변동성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또 혹은 처방을 내놓을지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떤 또 관점에서 시장에 대응을 할지 판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점 부근에서 간만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시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FOMC 미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연준의 스탠스가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1.63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6% 밑으로 떨어졌다가 또 지금 다시 또 상승을 해서 1.62% 정도 수준입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의 어떤 인플레이션 리스크 또 금리에 대한 걱정들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주의 상승이 두드러졌었는데 시장의 끝 오후분에 상당히 그 상승폭을 다 내놓았고요. 결국은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3월 21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확연하게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소매 판매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워낙 1월달 숫자가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확연한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모습이고 가장 경기 민감한 중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에 1.7%나 하락하는 모습. 물론 뭐 지난 6개월간 워낙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에 큰 변화는 없고요. 유가도 큰 변화가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망세적인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흐름이 다시 만들어지려면 아무래도 FOMC 미팅이 지나야 될 것 같고 또 21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확실한 방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 1.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4월 중순까지니까 지금부터 약 한 달간의 구간 동안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 감안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당장 FOMC 회의 결과 3월의 결과로 뭐 당장 시장에 대해서 뭔가 처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진단에 대해서 좀 또 중요하게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도표와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던데요. 만기일까지 변동성 여인을 지나야 될 것이고 1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시장이 이제 한 단계 더 높여 나갈 수 있을지는 유동성과 또 펀더멘털 경제 성장이나 실적에 달려 있을 텐데. 어제 미국장과 동조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뭐 폭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동안 21선의 저항을 어제 뚫으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우리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미국은 지금 조금 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시장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이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한국과 연관된 업종인 반도체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또 이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기관들 특히 국민연금이
순매수 이틀 연속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달러 흐름 자체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추세가 강세 전환됐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보면 어떤 이벤트성인 이슈인 이 배터리 관련 업종 종목들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 배터리 분쟁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는 반도체 업종을 주도로서 한국 증시가 다시 반등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 그렇다면 한국 증시가 또 다시 올해 연초처럼 글로벌 증시를 좀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성장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 슈퍼사이클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한국에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업종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